고콜레스테롤 유발 요인 6가지. 고콜레스테롤 유발 요인 6가지, 콜레스테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생활습관을 향상시키고 활동적으로 지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고콜레스테롤은 동맥벽에 해로운 물질이 생겨 심장 건강에 손상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간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이 지질은 몸 전체 세포 활동을 돕는다. 또 우리 몸은 담즙과 호르몬 생성 등 중요한 기능을 하기 위해 이 물질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몸에서 너무 많은 양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흡수하기 시작했거나 적절하게 합성하지 못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동맥 경화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심한 경우 심장마비, 간 문제 등이 생겨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걱정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콜레스테롤을 그냥 무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습관이 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6가지 요인을 알아본다. 1. 식습관. 식습관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콜레스테롤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채소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더 두껍게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혈중 콜레스테롤 양을 증가시키는 식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필수 아미노산은 더 많이 챙겨 먹어야 한다. 별표 참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팁 2.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도 콜레스테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활동적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능력이 떨어진다. 지방을 그냥 몸에 저장해버린다.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한 운동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된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심혈관 운동을 하면 콜레스테롤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과체중이나 비만.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 체중의 사람들에 비해 고콜레스테롤이 되기 쉽다.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면 동맥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플라그가 되기 쉬운 것이다. 평소에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체중이라면 나쁜 생활습관을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바꾸면 더 수입게 조절할 수 있다. 체질량 지수를 10% 이상 감소시키면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된다. 4.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고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잠재적 원인이다. 감정적인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맥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과정도 방해한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신적 충격을 막기 위해 무의식 중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더 높기도 하다. 그래서 호흡 훈련과 이완 테크닉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중요하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정신 건강에도 좋다. 기분을 좋게 해주며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별표 참고, 윤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5가지 자가요법 5. 과음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고콜레스테롤과 관련되어 있다. 독소가 우리 심장, 동맥,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정상적으로 세포에서 합성되지 못한다. 또 해로운 지방이 동맥에 쌓이게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술은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하자. 알코올 중독이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보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력 고콜레스테롤이 생기는 또 다른 요인은 가족력, 유전적 요인이다. 가족 중 누군가 이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콜레스테롤이 될 확률이 두 배 더 높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심각한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고콜레스테롤의 유발 요인을 이해했는가? 걱정되는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먹지 말고 활동적으로 생활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하자. 점.